지금 20대가 가장 이렇게 성 갈등이 심한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20대들은 인터넷이 있어서 자기 의사를 이렇게 원색적으로 익명성으로 표현하는 거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갈등 같은 게 더 심화되기 쉬운데 성별 갈등이 20대가 가장 심하대요.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남성도 힘드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거나 뭐 이런 방식의 하나로 여성에 대한 조롱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든지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는 분석이 있고요. 여성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반박을 한다든지 현실에서는 아예 이제 남성들이 무섭고 싫으니까 연애 같은 것도 거의 안 한대요, 20대들. 예전에 비하면 지금도 많이 하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점점 안 한대요. 이렇게 갈등이 되게 심화되는 추세인데 이제 이 갈등을 마냥 서로 이해하세요 하기에는 골이 매우 깊고 사회 제도적인 문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과 노력이 필요할지 좀 그래도 선배로서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없어요. 바른 교육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교육받는 게 바른 교육을 받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시대적인 교육이 있었어요. 그 베이비 부모들이 배우던 때는 시대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질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X세대들이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을 때는 시대가 바뀌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잠재가 아직까지 디지털이 그렇게 배우고 있고 후배들이 계속 그렇게 배워요. 야들 사는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육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똑같은 걸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변했어. 그러니까 전보다 혼동시대가 온 거죠. 그럼 우리가 갈 길이 그 길이냐? 교육받을 때처럼.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한 번씩 본문하면서.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페이 받아 먹고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1,000명 속에서도 손을 안 들어. 1,000명이 넘어도 아무도 안 들어 하면 또 어쩌다가 하나 들더라고. 드는데 보니까 조금 전응하야. 전응하 말을 한단 말이죠. 너는 빼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게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연구를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전부 다 드는 거, 100명 다, 1,000명 다. 그럼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연구하면서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 연구를 하면서 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연구를 못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할 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시간이 많이 남아. 엉뚱한 짓을 많이 해. 지금 다 엉뚱한 짓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비양거리는 거, 바른 거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하는 거잖아요. 왜? 할 일 없으니까 하는 거잖냐, 이 말이야. 응? 남자가 뭐 여자를, 뭐 여자가 남자를 뭐 비양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니까 그걸 갖다가 막 약점을 찾아갖고 막 댓글을 올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왜? 엉뚱한 짓을 하게 살게끔 젊은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젊은이가 엉뚱한 짓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젊은이들이 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걸 내주면 그거 한다고 바쁜데 뭘 엉뚱한 짓을 해서? 놈이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간섭 안 돼요. 내게 바쁜데. 근데 내거 바쁘게 할 게 없는 거죠. 그래 지금 아르바이트 가는 게 내 일이냐고. 니는 연구하며 공부해야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저 아르바이트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지금 할 게 없다. 젊은이들이 할 게 뭐냐? 교육, 공부. 내 자신을 갖추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래 설계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없어서 엉뚱한 짓을 하는 데서 나오는 모든 사회 지금 이는 쓰레기란 말이야. 이게 엉뚱한 짓을 하고 노는 거라. 그걸 쳐다보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참 요새 아들은 왜 저러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 듣는 젊은이들은 싫어 또. 네가 안 놀고 싶은 기라. 왜 이래 돌아가냐. 죽어가 할 일을 안 해서 젊은이들이 갈 길을 못 찾아갖고 저러고 있는데. 어. 이거 반성은 안 하고 또 젊은이를 뭐라 하려고 드네. 어. 이런 걸 안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수들이에요. 박사들이고.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줘? 알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알만한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너희들이 할 일은 했느냐고 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가 지금 길을 못 찾는 건 어른들이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아, 뭔 했든 안 했든 좌우지간 안 돼 있어 그런 거잖아. 어, 그러면 거기에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지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응? 그러면 사회, 어떤 분야가 지금 사회를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분야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을 바르게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이 사회는 길을 못 찾아갖고 다 누적되고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금 이야기하는 종교, 신앙 종교들 이걸 깨야 돼요. 그 작업이 일어나는 게 지금 자연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 그게 바이러스입니다. 어. 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요것만 오고 말 게 아니에요. 계속 와요, 이제부터. 똘똘 뭉치갖고, 그런 집단으로 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아잖아요. 응? 지금 그걸 지금 이 사회, 지금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모이 갖고 주 찬양하고 모이 갖고 춤추고 하지 말아잖아요. 저 춤추게 지랄해. 어 그러고 뭐 이렇게 부처님 뭐 이러고 막 모이 갖고 막 하지 말아잖아. 그런 거 하려면 집에서 해야 되잖아. 집에서 따로 자가 격리 지랄. 아 그 세상에 한눈에 안 보이나 그래 이게. 모이는 막 거기서 막 이게 바이러스 들어와갖고 막 그 들고 다니면 또 혼나고 지금 바이러스가 많이 먹는데 그런데 말썽이 많은 데는 지금 그걸 깨라고 빨리 체제 변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저거 왜 그 요양원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체제를 바꿔라. 요양원 또 체제를 바꿔라. 어? 어, 또 뭐 어디에 또 뭐 집단으로 이런 그 체제를 빨리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런 걸 보면서 사회를 자꾸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 요번에 이런 난리가 있은 것이 우리가 어, 굉장히 어, 요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정리해 보니까 사회가 좋아진다. 바이러스가 나쁘게 쳐다만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요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지금 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관찰을 하면서 뭐를 연구해야 될 때인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이런 걸 자꾸 프로그램을 짜서 그쪽으로 자꾸 인도해줘야 되는. 그러면은 그런 이 남자 이게 뭐 비하장하는 이런 게 없어지죠. 내 거 할 일인데 그거 왜 신경 쓰냐고. 어. 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